자, 오늘도 유럽, 중국, 미국 이렇게 했죠. 네. 세계의 거대한 경제 블록들의 주식 시장은 어떻게 또 마감됐는지, 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시황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미래에셋대우 투자센터 서초 WM의 장의성 선임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결 여유가 있어졌습니다. 네. 네. 2주차 되니까. 네, 뭐 일주일 동안 보면서 네. 제 방송 보면서 예, 많이 수련했습니다. 살짝 뭐 화장도 좀 덜 하시는 것 같고 이제. 아, 예, 안 하려고요. 외모 거의 너무 많아서. 네. 예, 정말 처음 깜짝 놀랐던 게 제가 처음 나왔을 때 제 방송을 보니까 딱 제가 나왔을 때 댓글창 김프로님이 읽으신 게 있는데 네. 그 제가 못 들었더라고요. 제가 네. 긴장해가지고 네. 그 단어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무슨 단어죠? 스탠딩바 뭐 웨이터. 아, 스탠딩바. 제가 예. 한 가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방송은요 끝나면 다 반납해야 돼요. 잔상을 남겨놓으면 안 됩니다. 네. 다 반납하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억 속에서 지워야 네. 돼요. 댓글은 보면 안 되고 그 이후부터 기름기 쫙 빼고 네.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네.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사실. 아,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어요. 이런 것만 기억하십시오. 예, 예. 네. 자, 오늘은 오늘도 중국 증시부터 볼까요? 네, 중국 증시 볼게요. 우리 증시가 너무 좋아서 네. 중국 증시는 그렇게 썩 좋진 않았어요. 상해 종합지수는 0.75% 올랐고 심천 성분지수 0.06% 올랐는데요. 창업판은 0.53% 내렸고 그 홍콩의 항생지수는 0.63% 하락했습니다. 강보합, 약보합? 뭐, 그렇죠. 뭐 전체적으로는 혼조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거래대금은 역시 1조 위안 넘었습니다. 1.11조 위안 정도 됐고요. 선후광통으로 외국인 유입은 한 4거래일 만에 좀 순유입으로 바뀌었는데 미미했습니다. 0.07억 위안 이렇게 유입이 됐고요. 신용은 한 1.4조 위안대 유지가 됐습니다. 뭐 좀 건설주가 강했는데요. 그 중국 증감회에서 SOC 공모 리츠 지도 의견을 발표했어요. 그게 뭐예요? 뭐 맥쿼리 인프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SOC 리츠를 많이 만들어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투자 활성화 기대감에 건설주도 네. 좀 올랐고요. 아. 최근 어쨌든 또 그 증시 거래대금 계속 1조 위안 넘잖아요. 네. 증권주들 좀 괜찮았습니다. 네. 우리나라 뉴딜 펀드하고 비슷한 개념인가 봐요. 그렇게 보셔도 시중 자금 괜찮습니다. 흡수해서 그걸로 이런저런 투자도 하겠다. 그렇죠. 본토랑 그 홍콩이 좀 엇갈렸습니다. 지수도 엇갈렸는데 네. 최근에 많은 관심들 보이는 이제 반도체 업종을 보더라도 그 홍콩에 상장돼 있는 파운드리 업체 SMIC는 7.02% 하락했어요. 이렇게 크게 빠졌어요. 예, 잘 나가는 회사 아니었어요? 그렇죠. 근데 희한하게 또 본토에 그 심천에 상장돼 있는 대표 장비주인 베이팡 화창은 또 5.95% 상승했습니다. 네. 뭐 일단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또 본토는 이제 중국인들 위주 투자, 홍콩은 이제 외국인들 위주 투자인데 지금 이제 미중 갈등에 대한 좀 태도가 다를 수도 있고요. 네. 또 SMIC 부진 원인으로 또 화웨이 얘기를 꼽는 분들이 있는데 화웨이가 이제 스마트폰 자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자체 AP, CPU 같은 거, 그 기린 칩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생산을 이제 포기한다고 선언을 했어요. 예. 만들어주는 데가 없다. 근데 이건 사실 SMIC 악재는 아니거든요. 그 SMIC 같은 경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한 14나노에서 28나노를 주려고 하고 있고 최근에 증설도 28나노를 했는데 요 기린 칩은 7나노 정도의 생산 시설에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뉴스도 좀 있었는데 어쨌든 홍콩이 조금 부진했다. 그리고 또 홍콩에 상장돼 있는 대표 테크주들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텐센트 한 4.83% 내려서 네. 이틀간 거의 한 10% 빠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금지시킨다는 것 때문에 그렇죠. 그 가장 지금 당사자니까 또 알리바바도 한 2.73% 네. 내렸고요. 그런 홍콩에 상장돼 있는 대표 테크주들 좀 하락 마감했습니다. 증권주가 많이 올랐다면서요? 예, 증권주 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키움증권 지금 주가 워낙 좋잖아요. 아, 우리 키움증권이라고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아, 우리는 이제 미래에셋대우고 이제 우리나라에 뭐, 네. 예, 저희 미래에셋대우도 주가 괜찮습니다. 편집해 드릴까? 네. 예. 근데 브로커리지 실적이 좋죠. 그래서 네. 근데 증권주 하면 대표 증권사 네. 이게 2014년부터 후광통 투자하셨던 분들은 딱 하나 떠오르실 거예요. 중신증권. 중신증권. 다 뭐 맏형 네. 증권사의 맏형 이런데요. 네. 근데 최근 오늘인지 이제 지난주 말인지 시가총액 1위가 바뀌었어요. 어디로요? 중신 건투증권이라는 데로 바뀌었는데요. 네. 이 두 회사가 지금 그 브로커리지 1, 2위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둘 다 IB도 강해요. 근데 이 둘 시가총액이 둘 다 60조 원이 넘습니다. 예. 우리나라 시가총액 생각하면 굉장하죠. 네. 역시 중국은 네.
사이즈가 다르다. 또 한번 말씀드리게 되는데 네. 재밌는 게 이 두 회사가요. 1, 2등이잖아요. 4월 달에 합병설이 돌았었습니다. 와. 합병설이 돌았었어요. 근데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 두 개가 60조 원이 넘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합치면 네. 그러면 시가총액이 얼마가 됩니까? 120조? 뭐 넘죠. 둘 다 넘으니까. 근데 지금 보면 골드만삭스가 한 우리나라 돈으로 약 85조 원 정도 하고요. 네. 모건 스탠리가 한 95조 원 정도 하거든요. 시가총액이. 시가총액이. 근데 모건 스탠리가 더 비싸네요. 골드만삭스보다. 예, 골드만삭스보다 좀 비싸졌는데 이보다 더 비싼 증권사 떠오르는 거 없으시죠? 뭐 모르겠는데. 그렇죠. 그러면 예. 만약에 이 둘이 합병을 하게 된다면 세계 최고다. 그렇죠. 근데 골만삭스하고 모건 스탠리는 생각보다 시가총액이 찌질하네. 순수 증권사이기 때문에. 아 왜냐면 네. 거기 골만삭스 모건 스탠리에서 다 상장시킨 아마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1조 달러 넘어가는데. 그렇죠. 요새 금융주가 또 어려운 것도 있고 또 은행주랑은 또 다르기 때문에 네. 뭐 JP모건 체이스나 이런 거보다는 증권주가 좀 적습니다. 청출어람이라고 하죠. 예. 똑같이 뭐 3프로 TV 시작했지만 제가 더 인기 있지 않습니까? 여부 있겠습니까? 네. 계속 좀 잘 예. 나가주세요. 예, 그리고 이제 네. 물가 지표 좀 발표된 거 잠깐 예. 볼게요. 뭐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7월 물가 발표했는데요. 소비자 물가는 이제 그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한 2.7% 상승했습니다. 뭐 전월에 플러스 2.5%였는데 그보다 네. 좀 더 올랐고요. 생산자 물가는 마이너스 2.4%였어요. 그래서 생산자 물가는 한 2019년부터는 계속 좀 마이너스를 왔다 갔다 하고 네. 최근에 계속 마이너스인데요. 이걸 나타내는 건 결국 제조업이 좀 부진하다. 수출이 부진하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뭐 미중 무역 분쟁도 있었겠지만 최근에 어쨌든 중국 경제도 좀 서비스업 위주로 테크 기업들 위주로 좀 경제가 돌아가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소비자 물가가 좀 재밌는 게 2.7이 그 높은 건 아닌데 이 중에서 음식료 물가가 한 13.2% 상승을 했어요. 비 많이 왔죠 중국도. 예, 홍수, 폭우 뭐 이런 거 다 연관이 있는데 네. 돼지고기 가격이 많이 올랐대요. 전년 동월 대비해서 85.7% 올랐다고 하는데 물론 이제 전월 대비가 아니고 전월 대비는 한 10.3%입니다. 네. 그것도 많이 올랐죠. 그래도 많이 올랐죠. 근데 중국 요리에서 빠질 수 없는 재료가 돼지고기거든요. 예, 서민들한테 예. 굉장히 중요한 식재료인데 다행히 그 지금 사육 두수나 이런 걸로 봐서 조금 안정화 될 거라고 중국에서는 좀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돼지고기 아주 큰 문제를 일으킬 정도의 발표는 아니었다. 이런 게 좀 네. 현지 반응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유럽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유럽 증시 한번 지금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대체로 다 플러스 권역에서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다 0.4에서 한 0.3% 정도씩 올라가고 있는데요. 네. 그 일단 뭐 유로스탁스 50이 한 0.23% 올라가고 네. 있어요. 유럽 증시 올라가는 거는 뭐 아시아 증시 상승세 받아서 간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우리 증시가 너무 좋았고요. 호주도 한 1.76% 올랐고 뭐 대만도 그냥 예. 증시기 때문에 오른다. 예, 0.59% 올랐고 좀 네. 예. 중국만 좀 혼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어서 좀 유럽도 아주 좀 세진 않지만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별다른 이슈는 없고요. 유럽은 예, 그렇습니다. 네, 미국은 상황 어떻습니까? 네, 미국 선물 한번 볼까요? 미국 선물 보시면 다우 선물이 한 0.33% 오르고 있고요. 네, S&P 0.09, 나스닥도 한 0.05% 오르고 있어요. 나스닥은 뭐 마이너스 플러스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뭐 미국도 금요일 날 나스닥이 빠졌었는데 나스닥만 빠졌죠. 예, 나스닥만 빠졌었죠. 네. 근데 그거 치고는 또 그렇게 지금 최근에 미중 분쟁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양호하게 출발 예상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우리가 이제 글로벌 라이브 시작한 이래로 미국 주식도 그렇고 유럽 주식도 거의 빠지는 날 없이 계속 오르기만 하고 네. 특히 우리 주식시장은 하루도 안 빠졌더라고 맞습니다. 보니까. 너무 강하죠. 너무 늦게 시작했어. 그러니까 진작할 걸. 예. 올해 1월에 시작해서 얼마나 좋았어. 그러면 뭐 그때 소개했던 뭐 종목들이 다 두 배, 세 배씩 대형주들이 네. 그런 거 보여드렸겠죠. 지금부터도 갈 수 있어요. 뭐 늦지 않았다고 네.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미국 네. 개장 전 이슈 뉴스플로우 좀 보죠. 일단 고용지표 하나 더 나오는 게 있는데요. 네. 뭐 노동부에서 구인 이직 동향 보고서라는 거를 발표를 하는데 이건 이제 6월 지표고요. 네. 이거는 이제 진짜 공석. 빈 일자리가 네. 몇 개냐라는 예. 건데 진짜 중요한 뭐 고용 지표는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기 때문에 참고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 있습니다. 뭐 장전에 이제 온 세미컨덕터라고 그 자동차용 이미지 센서 만드는 회사 발표
생각보다 예상보다 잘 나와서 지금 시간이 조금 오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관심 많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백신 그 제조 기업인 이노비오, 네. 그리고 노바백스 예. 실적 발표 이제 장 마감 후에 하는데 뭐 실적은 중요하지 않겠죠. 근데 이제 또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노비오 이런데 뭐 실적 없는 회사잖아요. 예, 실적보다는 네. 거기서 어떤 코멘트를 하느냐가 네.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노비오 뭐 하는 회사요? 백신. 코로나 백신 만드는 회사고요. 요거의 대표는 또 한국계이시기 때문에 네. 예, 관심들 특히 더 많은 회사로 알고 네. 있습니다. 또 텐센트 뮤직이 장 마감 후 실적 발표하는데요. 텐센트 뮤직이라는 회사가 미국에 상장이 되어 있어요. 뭐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뭐 텐센트 패밀리 네. 뭐 지난주 화요일 날 정주영 대표님도 텐센트 패밀리를 쭉 정리해 주셨는데 멜론 벅스 같은 회사요? 예, 이건 이제 멜론 같은 회사인데 조금 달라요. 좀 약간 저도 그래서 그 좀 공부를 해 봤거든요. 이게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집중하시기보다 아, 텐센트 패밀리가 이런 기업도 있구나. 텐센트 네. 패밀리들은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 하는구나 좀 보시면 되겠는데 중국 음원 시장이 한 65% 점유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32조 원 정도 하는데 스포티파이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1위죠. 음원 회사죠. 한 네. 56조 원 정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근데 스포티파이의 유로 가입자가 한 1억 2,400만 명 정도 네. 되는데 예. 텐센트 뮤직은 한 4천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아직 중국인들은 아직 그걸 돈 내고 음악을 듣는다는 게 우리도 그랬잖아요. 예전에. 그냥 불법 MP3 들은 시절이 있었는데 네. 근데 무료 가입자는 8억 명이나 되거든요. 향후 이게 얼마나 전환되느냐가 중요한데 근데 재밌는 게 스포티파이는 아직 적자예요. 네. 근데 텐센트 뮤직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흑자예요. 유료 가입자 별로 없는데. 별로 없는데 뭘로 벌 것이냐? 이 회사의 매출의 70%는요. 라이브 방송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아프리카 TV 같은 거. 아, 별풍선 던져요? 예, 별풍선 쏘는 거. 아. 이걸 이제 음악 방송을 라이브로 아프리카 TV처럼 하고 네. 중국인들 참 희한하죠. 이걸 돈 내고 스트리밍은 안 들으면서 별풍선은 또 쏴요. 그래 중국에서 아이템 소비로 인한 게임 산업이 융성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렇죠. 예, 비슷한 예. 거예요. 예, 현질. 맞습니다. 현질. 예, 아. 맞습니다. 현질합니까? 그렇죠. 이프로? 알죠. 현타 현주 현타 뭐 현타도 알죠. 뭐예요 뭐 몰라 내가 뭐예요 현타 몰라. 현피 아세요? 현피 현피는 보통 뜬다고 하는 거죠. 현우 아세요? 현우 아 현우 터지는 거고. 아 진짜 왜 그래? 죄송합니다. 네 그럼 내가 나만 물어보는 걸로 합시다 그런 거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참 사람 심리가 묘한 게요. 얼마 전에 제가 그 동창 모임 같은 데가 있어요. 처음에는 회비를 3만 원씩 내 그랬다고요. 네. 그랬는데 이제 총무가 머리를 써가지고 2만 원 이상 그냥 알아서 보내 그렇게 바꿨어요. 그랬더니 평균적으로 한 5만 원은 기본이고 야 이거 얼마 보내야 되는 거냐 뭐 이제 이런 거 있죠. 예. 사람 그 심리가 많이 달라지더라고.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네요. 하여튼 하루킴님께서 장희성 선생님이 너무 수고하신다고 예, 무려 5천 달러를 보내셨나. 5천 원이구나. 예.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 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이제 텐센트 뮤직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진짜 중요한 텐센트 실적 발표는 8월 12일 수요일 날 있으니까요. 그건 또 저희 장중에 나올 테니까 네. 텐센트가 실적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지금 어쨌든 가장 중심에 있는 기업이잖아요.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텐센트 얘기 나온 김에 어쨌든 지금 이번 주를 지배하는 이슈는 어쨌든 미국과 중국의 네. 좀 마찰인 것 같아요. 뭐 틱톡 그리고 위챗 그리고 홍콩의 뭐 행정장관 그리고 대만의 지금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이 가고 네. 이런 일들이 있는데요. 8월 15일 날 이제 우리는 이제 광복절인데 1차 미중 무역 합의 이행 점검 고위급 회담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 대표랑 네. 류어 중국 부총리가 이제 화상으로 만나서 할 것 같아요. 야, 그래서 그 두 사람 이름 진짜 오랜만에 들어본다. 그쵸. 작년에 매일 나왔는데 무역 분쟁할 때 맨날 나오던 사람인데 드디어 이 점검 회의를 하는데 네. 이 1차 무역 합의가 언제 이루어졌냐면요. 날짜가 너무 딱 기억이 나요. 네. 2019년 12월 12일 날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13일 날 아침부터 제가 이제 센터에서 이런 시황 회의 같은 거 하는데 자, 이제부터는 가즈아 이랬는데 쭉 1월 달 좋다가 이제 코로나 맞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요게 그 이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향후 2년간 대미 수입을 2천억 달러를 늘리겠다. 근데 이제 그거 숙제 검사하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적정 진도에 한 47%밖에 못 샀어요.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사고 싶어도 그래도 그 정도면 양호한 것 같은데 코로나 뭐, 감안하면 그렇죠. 그렇게 하면 한데 이제 미국이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이냐. 네. 결국 채점하는 건 이제 미국이 채점을 하는 거죠. 네. 그거에 대해서 이게 이제 그 대미 수입이 국영수라면 그 또 예체능 있죠.
뭐 위안화 환율, 금융 개방, 지적 재산권 이런 것도 같이 논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8월 15일 날 그래서 뭐 또 잘못되는 거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이 미중 분쟁이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미중 분쟁이 아주 큰 악재는 되기 어렵지 않은가 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뭐 두 분도 시장 오랫동안 관찰하셔서 아시겠지만 새로운 악재가 아닌 걸로 이렇게 크게 또 두드려 맞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 하더군요. 증권 시장에 1년 넘는 악재는 악재가 아니래요. 그렇죠. 1년이 딱 기한부. 유효기간이 있고. 네. 뭐든지. 항상 네. 새로운 악재. 그렇죠. 논란, 누가 들어도 논란의 악재. 계속 제가 그래서 이거 한 3년 가까이 된 거잖아요. 그, 한 2년이 넘었어요. 그렇죠. 2018년 7월에 처음에 관세 부과가 시작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고객분들하고 상담할 때도 아, 이런 게 걱정되고 이런 것 때문에 아, 고객님 이런 걸로는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하는 거니까 시장에서. 아, 그렇죠. 예. 그런 거고요. 또 심지어 이번 뭐 8월 15일 날 되게 기대하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뭐 틱톡 이렇게 뭐 위챗 하고 있는데 네. 이분의 모든 지금 행동은 다 선거 전략이잖아요. 이분의 바람은 이거예요. 나는 지금 중국을 때리고 있습니다. 쇼잉을 하는 거죠. 네. 국민들한테 먹히니까. 하지만 시장이 망가지면 안 돼요. 그게 자기 치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스윙 스테이트 이제 팜벨트 이런 것 때문에 농산물 구매가 지연돼도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야. 쇼잉은 해야겠지만 망가지면 안 된다. 이게 이제 틱톡 정도네. 임파서블 트리티니가 그런 거죠. 그래서 약간 정치적인 걸로 많이 건드리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 지금 현재 상황이 미국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자 위챗을 볼게요. 위챗을 애플에서 앱스토어에서 뺐어요. 네. 그러면은 중국인들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위챗을 쓰느냐, 아니, 위챗을 안 쓰느냐, 애플을 안 쓰느냐. 네. 중국인들은 둘 다 쓸 수는 없으니까. 뭘 선택을 할까요? 지금 생각해 보시면 카카오톡을 안 쓰게 되는 거를 상상하실 수가 없겠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애플 버리고 갤럭시 쓰면 되지 뭐. 그렇죠. 일단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지금 뭐 미국의 수많은 인터넷 기업들이 그 상장에 있어요. 중국의 인터넷 기업들이. 네. 예. 과거에 보면 텐센트 빼고는 다 미국에 상장돼 있어요. 뭐 차등 의결권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이런 거 다 뭐 상장 폐지 시키겠다? 다 어디 갑니까 지금? 예. 홍콩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미 예. 알리바바 갔죠. 예. 네디즈 갔죠. 징동 갔죠. 지금 오늘 뉴스 보니까 지금 아예 그 바이두하고 트립닷컴은 미국에서 상장 폐지시키고 가려고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미국 기관 투자가들도 손해 아니에요? 결국에 지금 홍콩이요. 나 처음에는 홍콩 제재한다고 걱정을 했는데 제2의 나스닥으로 커 나가고 있어요. 그러네. 굴지의 인터넷 기업들이 다 돌아오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폐그제 달러 폐그제를 못하게 한다? 그게 과연 누구 손해일까요? 이미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잖아요. 진짜 투자 가치 높은 기업들 다 몰아놓고 달러 페그제 못하게 해도 그게 위안화 페그가 되더라도 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모로 특히 중국 시장 걱정하시는 분들 과거랑 좀 다르다. 그리고 혹시 8월 15일 날 조금 더 격화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분명한 건 이제 조정이 나오면 지금 조정도 마찬가지고요. 사는 조정이다. 예, 지금 테크주들, 특히 홍콩, 뭐 중국의 테크주들이건, 지금 미국의 테크주들도 그것 때문에 기간 조정 내지 가격 조정 받고 있는데, 네. 사는 조정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애플 앱스토어에서 위챗 빼는 건 어느 정도 확정된 겁니까? 아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얘기가 근데... 나오고 있는 건데, 사실 불가능한, 길에서 불가능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빼는 순간에 가장 타격을 입는 데는 애플. 어디다? 애플의 타격을 입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예. 중국에서 지금 다음 주에 휴대폰 바꿀 분들은 예. 애플 살 수가 없잖아요? 일단 기다리겠죠. 안 사고? 예, 기다리겠죠. 또 뭐 아예 바로 갈아타진 않더라도, 그러니까 못 하지 않겠냐라는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좀 안 해주면 결론이 날 겁니다 아마 1-2주 안에. 니하오마? 그 다음 모르겠다. 삼성 갤럭시 이거 좋아요. 예, 또 댓글에서 좀 번역을 해주시면 이 방송 중국에 좀 나가야 예. 아 이 통하는데 중국말 좀 배워놨어야 되는데 이렇게. 아니 뭘 애플을 그렇게 고집합니까? 큰 화면 대용량으로. 아, 내가 삼성 뭐 이렇게 홍보를 해주지? 애플 괜찮은데. 네. 누가 광고주가 될지 몰라요, 김프로님. 그러니까. 네? 좀 땡기면. 애플 어떡합니까? 땡기면 빨리 땡겨 오세요. 그렇군요. 예. 네? 자, 오늘도 유럽, 중국, 미국 쭉 훑어봤는데 아직 뭐 특별한 변수는 없는 것 같고 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예, 그나마 증시에서는 이슈가 될 것 같지만 오래된 이슈이기도 하고 또 말씀하셨듯이 트럼프는 시장도 지켜야 하고
지지층의 산업도 지켜야 하고. 맞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때리는 신용은 해야 되고. 그렇죠. 애초부터 못할 프로젝트였네요. 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다 훤히 보이는 프로젝트죠. 네. 네, 글로벌 마켓 브리핑 점점 더 원숙함을 더해가고 있는 장희성 선임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